예, 일 맡기고 싶은 사람의 특징, 일 맡기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그것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실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실수도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의식에 따라서 실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께서 차 대기시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서가 커피를 달라는 줄 알고 열심히 커피 끓여갖고 왔대요. 이게 만약에 비서가 아니었다 그러면 차 대기시켜 이거를 커피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왜 하죠? 비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비서다라는 생각과 그 관념이 행동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면 차 한 잔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차 대기시켜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자아의식이 이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많은 걸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실수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중요한 게 자신의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청직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건 뭐죠?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다. 청직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맡긴 자를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걸 맡긴 자.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청직이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저 같은 목사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그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양떼를 맡기셨으니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내 것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것이고 맡겼으니까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런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예요? 청직이란 거예요. 스튜어드.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청직에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라 그러면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청직이다라는 걸 알아야 거기서 가치가 나오고 그 행복이 나오고 인생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청직이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 월급쟁이에요. 목회를 해도 월급쟁이 같이 하는 목회자가 있죠. 셀러리맨 같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시키는 일만 하고 주어진 책임만 질라 그러고 대가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사니즘. 그걸 이제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거는 셀러리맨이죠. 그렇지만 청직이는 다르죠. 자기 삶 전체를 드리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게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다 청직이 돼야 됩니다. 좋은 청직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태도가 좋아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좋은 청직이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라 그러면 목회자 태도가 좋아야죠. 맨날 그 엉뚱한데 정치 팔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돈이나 좋아하고 명예나 좋아하고 이러면은 깨지겠죠. 태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은 뭐냐면 업무 처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맡겨진 거라 그러면 목회자라 그러면 뭐가 있죠? 뭐 설교도 잘해야 될 거고 기도, 성도들과의 관계, 뭐 신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맡겨진 업무 처리 능력. 목회자만 그런가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태도가 좋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착한 것 같은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청직이에요? 못 맡기죠. 그 달란트 비유 보세요. 그 다섯 달란트 맡기니까 능력이 있었죠. 잘 장사해가지고. 물론 태도도 좋았지만 태도만 갖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남기잖아요. 그랬더니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게 청직이라고요. 그래서 좋은 태도 또 좋은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대개 청직이가 다르될 부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영혼. 그 뭐 돈 얘기죠. 돈 얘기. 돈 벌고 번 거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런 것들. 그게 청직이죠. 좋은 청직이. 그리고 또 영혼.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태도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청직이 되십시오.
첫 번째는 태도에 관한 건데 태도는 어떤 태도야겠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부인이죠. 나는 청직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거 아니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충성이고 또 시각을 좀 달리하면 열심이라 그래야 되나? 열심? 충성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열심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충성스러운 좋은 태도의 청지기를 예를 든다 그러면 박민준을 들고 싶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최초의 선교사시죠. 우리 그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 할아버지예요. 이 방씨들이 진짜 방방곡곡에서 방방 뜨고 다녔어요. 이 방씨들이. 우리 최근에 아는 분이 그 증조 할아버지죠.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뭐 직장사역 연구소 이렇게 하시는 분. 방성기 목사님. 이랜드에도 계셨고. 거기 증손자예요. 그 방씨들이 엄청난 명문 가문이에요. 내가 이 방씨 그쪽하고 내가 연관이 됐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씨 중에 어떤 한 자매가 제가 성겼을 때 자매였어요. 어떤 형제하고 결혼 뭐 할 때 뭐 그런 것도 주선해 줬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방씨 일가에 이렇게 좀 개입됐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집안이더라고요. 믿음에 튼실한 집안이에요. 그 시작이 누구냐? 박민준. 박민준. 아, 박민준이 박만준이네요. 네. 자, 이름을 잘못했네. 박만준. 아, 민준인가? 민준 같기도 하고. 잊어버렸네. 박민준 같네요. 박민준. 이분은요. 평안북도 선천이라고 우리 뭐 북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몰라요. 평안북도가 있잖아요. 선천 출신에 거기 방씨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집성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 거기에 교회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북장로교에서 선천이란 곳에 선천에 예수민산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작은 교회가 하나 들어왔대요. 근데 누가 전도도 안 하는데 전도도 안 했는가 봐. 그죠? 이게 방씨라고 전도도 안 했는가 봐.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방문해서 아무도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방문해서 누구도 영접하라는 말도 안 했대요. 그래서 셀프 영접을 하시고 스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고 이제 스스로 영접을 하시고 그다음에 셀프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다. 아무도 말 안 했는데 혼자서.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고 하니까 이 집성촌 가든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불효자로 낙인 찍히고 그다음에 그 유교 사회에서 오는 핍박 있잖아요. 그죠? 고초와 박해. 그러다가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옛날에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는 죽으란 얘기예요. 어디서든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굶어 죽을 판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산등성에 있는 버려진 돌짝밭 그거 갖고 오려면 갖고 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담이었죠. 장난치는 거였어요. 농사가 안 되는 땅인데 장난으로 저 산등성에 있는 돌짝밭 저거나 갖고 와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굶어 죽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이 돌을 캐고요. 일구어냈습니다. 나는 그게 머릿속에 상상이 가요. 돌멩이밖에 없는데 그거를 꺼내면서 계속 팠댑니다. 언제까지? 부드러운 흙이 나올 때까지.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돌들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다 돌이야. 여기서 무슨 열매가 나오냐. 이게 박토도 이런 박토가 없어. 그래서 박씨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토야 박토. 그죠? 박토인데 그것도 계속 걸러내다 보면요. 요즘에는 이제 부드러운 흙이 나와. 와, 이게 부드러운 흙이구나. 동일한 사람도 계속 깨면은 부드러운 흙 돼요. 돌멩이도 깨면은 다 흙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흙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마침내 돌짝밭이 옥토가 되었답니다. 이게 청직이에요. 충성을 다하는 거. 그랬더니 농사가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또 있죠. 동네에 그 불량배들이 해코지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 박민준 집에 불을 질러버렸대. 죽으라고 뛰쳐나왔는데 마침 하나님께 도우신 거죠. 먹수같이 비가 내려가지고 불이 꺼졌대요. 그리고 불 지르는 가다가 뭐 자세한 얘기는 큰 사고 당해서 맨몸 깨지고 죽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신 거죠. 그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박민준 건드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농사를 다 못 짓는 이 평북이 뭐 땅 안 좋잖아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구지 못하는 밭들을 박민준한테 이렇게 빌려주면 소장료로 40%씩 갖다 주니까 대단한 이익이죠. 뭐 버리는 땅이니까. 자꾸 맡기는 게 많아져가지고 너도 나도 박민준에게 땅 빌려주자. 박민준에게 땅 빌려주자. 그래서 큰 부자 됐대요.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됐대요. 그 요세바가 똑같죠. 그러다가 흉년이 왔는데 이제 집성촌 방씨 집안이 굶어 죽게 되니까 요새까지 손 벌린 거죠. 와라. 다시 집안으로 또 컴백했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된 거죠. 이 과정, 이게 뭐 간단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성경 창세기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이 셀프 영접해가지고 셀프 결단을 내리고 쫓겨나서 돌짝밭을 옥토로 가꾸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불질러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아나고 그런들은 깨지고 그 다음에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뛰니까 여기저기서 그에게 맞게 그의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집까지도 살리게 되는 일들. 꼭 요셉 스토리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요. 그죠? 박민준. 그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뭐 모범이죠. 새벽기도 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민준이 손만 대면 도작발도 옥토가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방씨 집안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그 집안들이. 박민준 한 사람 때문에. 그 뭐 집안 어른들도 꼼짝을 못하는 거죠.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자신의 가문을 아브라함 가문같이 만든 거죠. 그죠? 이게 청지기예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충성을 다해서. 그의 아들이, 박민준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방효원 목사님. 중국 초대 선교사예요. 우리나라 중국 만주 선교사인데.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방지일 목사님. 영등포교회. 제가 옛날에 집회도 갔었는데 영등포 시장 안에 있어요. 그 원래 만든 거는 언더우드가 세웠대요. 그런 교회예요. 거기 원로 목사님이시고. 1911년에 태어나셔서 2014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황운우 목사님이 그렇게도 소원하는 100세 목회. 이분이 104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 지금도 한번 찾아보세요.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실 때 대사 특비를 내고 그랬어요. 104세를 사신 분. 그런데 방지일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의 아버지 방효원 목사님, 그의 할아버지가 우리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박민준. 이 가문 하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청지기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박민준 같이 되자 그거지. 그게 청지기예요. 우리에게도 방씨는 없지만 우리에게 방씨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박민준이 되어서 그렇다면 아들 낳으면 민준이라고 지어요. 요즘에 뭐 개나 소나 민준이가 많이 짓대. 예. 민준이. 이게 의미가 있어요. 박민준을 생각해야죠. 박민준. 그죠?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거죠. 청지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맞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안 봐요. 3절 보니까. 4절 보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임이래요.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5절.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요. 찌질같이 안 삽니다. 사람 눈치 보고 안 살아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잖아요. 청지기 되셔야 됩니다. 청지기. 청지기가 맡아야 될 분야가 뭐 돈하고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돈의 청지기예요. 이 물질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다. 아니에요. 다 100% 하나님의 거예요. 11조는 손대지 말라니까 손 안 내는 거고 90%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은 종이 돼야 되는 거지 재물이 하나님 레벨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건요 잘 다스리면은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종의 노예가 돼버리면 돈이 행하는 폭거가 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 입사할 때 보면은 직업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봉급, 연봉 이런 거죠. 연봉 순서가 연봉 그 다음에 돈 많이 주는데 그 다음에 내 업무가 뭐냐 그리고 세 번째 내 적성이 뭐냐. 그래서 순서가 이 방성기 목사님 표현하면 돈, 일, 나예요.
돈이 제일 먼저, 일이 두 번째, 그리고 나. 돈일 나, 돈일 나. 돈 때문에 큰일 난대요. 돈일 나. 돈일 나. 아니죠.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나.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청직이다. 나. 일, 돈. 돈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소명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하다 보면 돈은 사실은 부수적으로 오는 거죠. 돈이, 내가 돈을 다스리면요. 귀하고 쓸모있는 것이 돈인데 돈이 주인이 돼버리면은 폭군 된다는 것입니다. 돈 다스린 것 중에 기본이 뭐냐 하면 이 방시 집안 얘기예요. 11조 교육 철저히 시켰어요. 잠언 3장 9절 6, 10절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옛날에 농사 지을 때니까 뭐 첫 번째 것 옛날 뭐 첫 번째 월급 받아도 다 드리고 뭐 그런 거 많았어요. 첫 번째 거 하여튼 되게 중요했거든. 첫 하루의 첫 시간 첫 예물을 중요하게 한다. 잠언 3장 9절 말씀 근거거든요. 그래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리면 넘쳐난다. 이게 이 방 집안의 가정 교육이었대요. 그 방성희 목사님 그 동생분이라는데 생각나는데 그 대한항공에 계시는 분이에요. 방선호 장로님이라고 성덕계 장로님이신데 이분 스토리를 이제 방시 집안 나왔으니까 방시 집안 얘기만 쭉 할게요. 방선호 장로님 이분이 대한항공에 계셨으니까 독일 지점이 있었는가 봐요. 프랑크푸르트 대한항공 다이렉트로 가는 데 있잖아요. 그죠? 허브 공항이니까 프랑크푸르트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인교회에 다녔겠죠. 그러다가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으로 비엔나로 이렇게 그 옮겨가게 됐대요. 그때 독일보다는 오스트리아가 좀 물가가 싼가 봐요. 그죠? 뭐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좀 집도 좀 넓은 데 없고. 근데 이제 아차 싶은 게 뭐냐면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11조를 프랑크푸르트에서 못 드리고 왔대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사 가면은 뭐 이사 비용도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돈도 빠듯한데 이렇게 이제 입 싹 닫고 넘어갈라 그러는데 그 이제 경험이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깐만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 이거 무시하면은 괴로움이 임하고 망한다라는 경험. 저도 그게 뭔지 알아요. 저도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항상 깨지고 그죠. 뭐 이렇게 삥 뜯어 먹었다가 열 배로 내가 터지고 했던 게 많고요. 친구 욕 한번 했다가 나는 욕 망치를 얻어 터진 적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보면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뭔지 알아. 이게 혼나는 거. 그래서 사실 이게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면 지나간 것까지 내야 되는 11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거 내기도 힘들지만요. 뭐 소급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는 거 진짜 힘들어. 근데 하여튼 냈대요. 지금 11조. 그래서 내려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전화를 거는데 거기 이제 재정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되게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 번호 달라고 그랬더니 되게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아,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에서 마침 이 불가리아 동구권 그때 열릴 때니까 동구권에 불가리아로 선교사를 추가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지원할 재정이 없었는데 거기 지원하려고 그러는 액수하고 11조하고 딱 맞더래요. 물론 뭐 매달 보내는 고액수죠. 매달 보내는 거. 그래서 씩 웃으며 그러더래요. 교회 재정이 딱 바닥에 났었는데 그거 딱 맞아 떨어졌다고. 너무 감사했대요. 자기가 불가리아 선교. 그러니까 그 불가리스 아닙니다. 불가리아 선교. 불가리아 선교할 때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이제 끝났다가 이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온 게 뭐냐 하면 그 뭐 이렇게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하는 거. 뭐 이렇게 세금 환급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꼬박꼬박 11조 잘 내고 했더니 환급돼서 돌아온 거. 그죠? 그게 정직하게 돼서 돌아온 게 자기가 11조 낸 거 10배가 돌아왔대요. 더 설명 안 하겠어요. 하여튼 간에 할렐루야 아멘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 집안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다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제 이거 교육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믿은 것들은 힘든 게 뭐냐 하면은 하나씩 다 깨져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부모가 믿음이 없고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거 하나 이거 어렸을 때 주워 들으면 되는 건데
이거 하나 깨우치는데 뭐 5년 10년 해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자고새 같이 남의 얘기 듣고 이게 우리 주상이다 그러고 따라 하면 되잖아요. 남의 알품은 못 돼. 그래도 내 거 그러고 내 거라고 우기면 되지. 그죠? 저는 그래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누가 비전 얘기해 꿈과 비전을 얘기해 잘 듣다가 그거 뺏어와 버려. 꿈과 비전 얘기하고 그대로 순종 안 하는 애 되게 많아. 아, 난 이런 꿈과 비전을 받았다? 그걸 내가 순종해버리면 될 거야. 아, 성경이 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이게 바울의 비전이었는데 우리 훔쳐가지고 우리 비전이 돼버리고 요셉에게 준 비전이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아니에요. 뭐 남의 게 어딨어. 순종하면 될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 집안이잖아요. 방시. 이런 방시 하나도 없다니까 여기에. 그렇다고 그러면 방시 집안의 얘기들을 이 비전들 이 교육 신앙교육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해버리면 다 우리께 되는 거죠.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어요.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약속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붙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명령이라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창조 명령이 있고 하나가 지상 명령이 있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지난번 작년에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우리 박혜원 집사님하고 뭐 그 팀들이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전반부의 메시지야.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랬다. 이걸 이제 문화 명령 그러기도 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그걸 창조 명령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문화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Cultural mandate 이렇게 표현하게 돼. 그게 첫 번째 명령이고. 근데 죄 짓고 깨졌잖아요. 죄 짓고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는 거.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들, 그 선교죠, 전도.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극히 큰 Great Commission. Great Commission. 큰 사명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뒤에 보면은 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나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지상 명령이라고요. 그 뭐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 스토리는 성경 스토리 딱 두 가지예요. 창조와 구원. 창조와 구원 두 가지 스토리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게 어디겠어요? 여러분. 평신도들의 삶이죠. 직장, 학교. 거기서 세상을 다스리는 문화명령, 창조명령이 있는 거고 거기서 또 전도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아람 장군 집에 끌려간 이스라엘 소녀 얘기가 나오죠. 하나 끌려간 애가 있어. 나아만이라고. 얘가 이제 나병에 걸렸는데 꼭 나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나아만이잖아. 꼭 나아야 돼. 그래서 나아만 돼. 그래서 나아만 장군. 그래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게 장군은 장군인데 국가 넘버2거든요. 넘버2인데 어디 나가지도 못해. 아이고 이거 또 눈썹 빠졌네 막 이러면서. 장군이면 뭐래. 그 속에서 살이 썩고 있는데. 그때의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니까 그게 나아만 아내의 몸종이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엘리사한테 얘기하면은 나을 건데 그 나병을 고칠 건데 어쨌든 이게 전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될 건데 이거 한마디 또 던진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오잖아요. 이스라엘까지 와서 요단강에 들어서 일곱 번 목욕해서 하여튼 결론은 낳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자리가 낮은 지위에 있든지 뭐 이렇게 몸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 아니에요. 좋은 청지기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청지기 아니라 좋은 짱돌이에요. 그건. 그 돌짝밭이라고 쓸모도 없는 거지. 무슨 아무 열매도 없잖아. 근데 그런 사람 하나 심어 놓으니까 살려내잖아요.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태도가 좋아야죠. 있는 곳에서 빛을 비치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 어딜 가든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도 충성스럽고 영혼에 관해서도 충성스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면서요. 청지기인데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주변에 지옥 갈 사람들이 계속 지옥을 가고 있어. 그러면 저는 뭐예요? 뭔가 이건? 정말 한나라의 미스테리야. 이건 뭔가 이건? 믿긴 믿는 것 같은데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이건 도대체 뭐지? 이것이 무엇인고? 만나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잖아. 이건 뭐야 이건 도대체? 그리고 또 되게 잘 믿는 척에 전도도 하나도 못하면서 아무도 전하지도 못하면서 되게 잘 믿는 척에 자기 혼자 뭐 의인인 척에 사실 깡통인데 교회 하이라키 간단한 거예요. 전도 못하는 건 가짜예요. 왜 가짜냐 하면은 생명이 없는 거거든. 교회에서만 이렇게 척하는 거야. 나가보니까 뭐 본받을 게 하나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되나 영향력이 없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가짜지.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가짜한테 뭐 설명할 게 뭐 있어. 가짜? 이렇게 가짜예요. 그죠? 짝퉁? 짝퉁? 그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태도가 좋아야 돼요. 돈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맡겨준 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청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 능력이에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고난 업무 능력이 있어요. 달란트 믿음 마찬가지죠. 그 뭐 일 잘했잖아요. 다섯 달러 받은 사람 잘 남겼더니 그 칭찬 들었죠. 근데 그 한 달한테 받은 사람 무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없는 거죠. 뭐 장사할지 모르니까 겁이나 먹고 맨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돈 벌라고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애는 그러대 뭐 초등학생이 그런다며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 된다는 거. 아니 초등학생이 건물주 된다고 배우면 그 부모는 뭔가 그건. 그 이 세상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그거 개 돼지예요, 그놈은. 개 돼지. 먹고 살다 죽을 놈이에요. 인간이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은 사명이 있는 건데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주 돼 가지고 먹고 살다 죽겠대. 그 개 돼지예요, 개 돼지. 근데 개돼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이 복권을 사가지고 요즘 무슨 복권이 좋나요? 전 지사님? 무슨 복권이 좋나요? 안 사세요? 저는 아는 거 주택복권밖에 모르니까. 뭐 요즘에 뭐 있어요? 로또? 1000억쯤 벌었다고 해요. 1000억. 그냥 요즘에 하도 뭐 인플레이션 되니까 100억 말고 1000억. 1000억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1000억. 1000억에 당첨하면 뭐 할래? 그랬더니 99%의 사람들이 하던 일 때려치겠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일은 소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하는 일이라고. 제가 1000억이 당첨이 됐어. 나 이제 목사 안 할래? 그럼 싹꾼이야. 1000억 때문에, 이게 돈 때문에 목회한 거야. 1000억이 생겨도 1000억은 1000억이고, 그죠? 이게 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직업 그것도 1000억이 생겨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소명이고요. 1000억이 생기면 안 할래 그러면 그 잘못 사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직업이라는 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기여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뭐 크게 죄 짓거나 이런 거 아니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게 옛날보다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산업이 분업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한 게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직업이란 말을 소명이란 말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네팔 선교 갔을 때 어떤 형제가 10kg나 되는 스피커를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집만 나르고 이게 무슨 의미야? 근데 아니죠.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죠. 그 스피커를 들고 가지 않았으면은 그 오스트레일리안 캠프에서 예배를 못 드렸고요. 그때 그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식당에서 그때 차분하게 제가 만약에 소리 질렀다 그러면 설교 5분이나 했겠어? 그 뒤에 들리지도 않는데. 근데 차분하게 저하고 수미 전우사님하고 마이크 두 개를 꽂아서도 그냥 차분하게 설교를 해도 뒤까지 잘 들릴 정도로 성능이 좋은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은혜도 임하고 변화도 나타나고 진짜 성령 안에서 네팔과 한국이 하나 되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감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 여러 가지 링크를 따지다 보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거 들고 갔던 형제 미스터 서. 미스터 서지만 열심히 걸었어요. 가는 형제 서. 실제로 행동은 가였어요. 가.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직접 링크가 안 되더라도 인생이 다 그런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삼이삼. 이게 우리 청지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심성의를 다해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 그 미국 유학생 유학했던 그 목사님이 스토리인데 뭐 이상하잖아. 하여튼 이상하게 신학만 하는 사람 다 가난해. 이상해 그거. 신학교 가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가는 건지. 그 이상해. 딴 데는 안 그런데 신학 하는 사람만 가난해. 유학 가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는 다 거지야.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또 알바를 해도 또 험한 알바를 했대요. 뭐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까지 전작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험한 알바했다는 잘 못 들어봤는데, 그죠? 근데 이제 목사만 되면 다 거지 출신인지 하나님 훈련시키는 건지 이상한 알바 목사님들한테 들어봐요. 뭐 이상한 알바 다 있어.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하는 알바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청소, 주방 보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집에 불렀더니 할머니가 불렀대요. 가정집에서.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뭘 도와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페인트를 칠해달라는 거, 페인팅. 근데 가보니까 벽도 깨끗하고 천장도 깨끗하고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깨끗해 보이는데 무슨 페인팅입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얘기가 내가 틈틈이 벽은 다 칠했다고, 내가 틈틈이 천장까지 다 칠했다고. 근데 이 창틀 이게 복잡해가지고 어려워서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 칠할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불렀다고.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예요. 목사님이라니까요. 자기도 처음 해보고 칠 처음 해봤대요. 안 한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할머니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골삼이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칠했대요. 어떻게 했냐. 그냥 칠하면 그 유리창에 묻잖아요. 그래서 유리창을 이렇게 빼고 나중에 붙이라 빼고 먼지 다 털고, 먼지 있으면 또 먼지 더덕 붙고 그러잖아요. 한 닦고, 그죠? 건조시키고, 그리고 칠하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보다 한 두 배 정도의 정성을 들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이게 청지게 능력 있잖아요. 이게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있다가 할머니가 오시더니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창틀만 하니까 뭐 사실 많은 건 아니죠. 짧게 끝날 수 일이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자기 일당만큼 일하고 왔대요.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역시 전문가는 달라. 그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처음 하는 일도 역시 전문가는 달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 능력이 있어야죠. 그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제발 대충하지 말고 엉터리같이 하지 말아요. 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최고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테일. 디테일의 힘이에요. 여러분 뭐 그게 어디나 이렇게 최고 경지를 가면요 디테일을 달아요. 논문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오자 하나 찾아내가지고 왜 뭐 맨날 백하고 또 쓰라고 그러고 또 쓰라고 그러고 그럼 막 열받죠. 아 이 사소한 것 같고 그냥 벌써 그놈은 그 B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공부하면요 진척이 빨라요. 그거 아시죠? 처음에는 깡통이니까 뭐 조금만 배워도 확확 늘어. 근데 어느 단계쯤 되놓으면요 그 성과의 포화 구간이 생겨요. 이걸 뭐 영어에서는 플레토라 그러는데 이렇게 평원이 생겨요. 플레토 쭉 가다가 인풋이 아무리 들어가도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성장의 포화 단계가 있다고. 포화 단계. 여기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늘어. 그때는요 많이 쏟아부으면 뭐가 차이나냐면 미소한 차이가 나타나요. 디테일. 그게 명품이에요. 초창기 때는 양이지만요 마지막에 가서는 디테일로 승부하는 거예요. 디테일. 제가
예를 지금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 남부 쪽에 어디 집회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반지를 안 끼지만 반지 끼는 남자가 누가 있습니까? 끼셨나요? 손 들어봐요. 꼈어요? 아 거기는 뭐 이제 신혼이니까 얻어 터질까 봐 끼는 거고 되게 나이든 남자 중에 이 반지 끼는 끼었습니까? 아니죠. 안 껴. 이걸 왜 껴 이걸. 한국에는 이 반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집회를 갔더니 아, 미국에서는 반지를 안 끼면은 이거 이혼한 사람으로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반지 끼고 있다가 이렇게 반지를 빼면은 이게 유혹하는 거래. 나 너한테 갈 수 있어. 뭐 이런 뜻이래요. 그걸 내가 알았나. 그래서 뭐 어디 있어 이게. 그래서 뭐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때 당시 내 기억에 한 900불 정도 준 것 같아. 뭐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반지를 하나 저를 사서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할 수 없어가지고 끼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꽤 좋은 거였어요. 그 되게 유명한 브랜드 거였어요. 근데 그걸 꼈는데 그게 이제 남부 쪽에 있다가 이제 LA 쪽으로 왔거든요. LA 쪽에 왔더니 거기 이제 자바시장 이런 데서 이제 금은 세공하는 한국의 한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걸 팔더라고. 근데 그거는 200불이야, 20만 원. 근데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보니까 이게 불가리였는데 그 그냥 깨끗한 말 간단한 거였어요. 머리서 보면 똑같아. 근데 눈에 갖다 대고 보니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요. 20만 원짜리는 불가리가 뭉개져 있어. 이렇게 뭉개져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이게 세면 것까지도 이게 잘 돼 있느냐. 그때 거기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에서 파는 거하고 그거 다르다고 디테일의 차이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디테일에서 대충 하면 그거는 삼류가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을 다한다 그러면 디테일에서 최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충 살다 보면요 굶어 죽습니다. 알파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예요? 옛날에는 저는 컴퓨터 그러면 말 그대로 컴퓨터니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컴퓨터는 명령한 대로만 하는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단순 반복 작업. 저도 옛날에 회계학 공부했으니까 이런 거 다 기계로 나오거든요. 이거 단순 반복하는 거야. 요즘에 설계도 거의 그 기계가 다 해줘요. 설계도 그냥 이렇게 대충만 그림만 놔도 설계도가 나와. 그 정도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하면 이제 굶어 죽는 거야. 근데 알파고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고도의 숙련된 영역도 컴퓨터 AI가 할 것 같아요. 그 웬만큼 머리 쓰는 것들 있죠. 이렇게 학습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수정해 가면서 바둑 두는 거 봐요. 계속 수정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디테일 없이 대충 한다 그러면 금방 깡통 찰걸요. 근데 컴퓨터가 못하는 게 뭐죠? 컴퓨터가 모르는 건 뭘까? 컴퓨터는 눈물이 없어요. 컴퓨터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컴퓨터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건 인간만이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AI가 나타나도 나와도 끝까지 살아남는 직업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더라고. 눈물 줄 수 있는 거. 아름다움, 감동.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눈물이 있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승부예요. 이제 미래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눈물이 뭔지 모르고 마음이 뭔지 모르고 대충 눈 가리고 아우. 그게 골삼이삼. 골로새 3장 23절이 맞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면은 알파고한테 다 박살 난다예요, 이제. 죽기 하듯 하라. 이건 실제적인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뭐든 죽기 하듯 하지 않으면은 그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날 진짜 날 사랑하는 건지 진짜를 원하는 건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즐거움, 그러니까 재미, 재미죠. 즐거움, 의미, 성장.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돼요. 재밌으면 해요. 의미 있으면 하고 성장한다 그러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재미, 이 재미는 좀 뒤로 뺍시다. 재밌으면 누구나 하려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요. 성장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재미는 순서로 볼 때 제일 뒤로 가야 돼. 많이 해야 재밌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재미 찾으면 그게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독서.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감동과 눈물이 있으면 기도와 독서예요. 어떤 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면 상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그래도 독서예요. 독서. 독서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전공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전공 분야.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한 50권 정도 책을 읽으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 전공이라 그러는데 뭘 물어보면 알지도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 강의를 하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쟁학 전문가야. 전문 기자인데. 와. 중동의 3차 전주전이 6.1 전쟁이잖아요. 그때 이집트군이 소련제 무기를 갖고 있는 그 총부터 해서 모든 기자재를 후원이 하는 거야, 후원이. 근데 그 안에서 무릎 꿇고 싶더라고. 미스터 션샤인 이거 틀렸대. 그 총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래. 그 다음에 그 뭐 여자 있잖아. 테리인가 뭔가 여자가 이렇게 조준하고 있는데 그게 탄창이 위로 터져나오기 때문에 위에 있으면 죽는데, 쏘다가 죽는데 탄창 옆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옛날에 같이 광학기술이 발달 안 돼가지고 그렇게 짧은 망원경 갖고 쏜 게 아니래. 조준대 갖고. 총열하고 거의 똑같은 거였대. 그러면서 그 뭐 예증을 뚝 보여주고 하는데 하여튼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들었어요. 와, 전쟁의 신이네 이건. 근데 느낀 게 뭔지 알아요? 해박한 지식이에요. 거기에 신뢰감이 생기더라고. 이 정도면 뭐 이 사람 그죠? 뭐 전쟁 영화 만들 때 이 사람 데려가가지고 자문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근데 우린 뭐예요? 제대로 하질 않으면서 아는 것도 없어 깡통 들이면서 맨날 뭐 요구만 해. 뭐 난 안 쓴다 그러고 왜 써 그런 놈을? 왜 쓰냐고? 그죠? 김태리가 뭐 독립 전쟁 운동하면서 뭐 에이스 침대에 누웠다 그거 똑같은 거지. 안 웃겨요? 시대 차고 그때 에이스 침대가 없잖아. 근데 그런 게 거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죠? 이게 뭐 시대 차고적인 거 맞지도 않는 것들. 그러니까 디테일에 문제가 있는 거죠. 디테일은 잠깐 시비 걸어야 돼요. 그래 최고 것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미스터 선생님 보기가 싫더라고. 다 하나도 맞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이 디테일, 최선을 다하는 거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요, 뇌가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 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그 이걸 가소성이라 그러는데 뇌가 변합니다. 여러분 뇌가 똑같은 뇌가 아니에요. 이게 안 쓰고 놔두면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잠깐만 쓰면은 쓰는 쪽으로 뇌가 바뀌어요. 그래서 뇌의 가소성이라 그러는데 집중하면은 여기서 수학이 집중하잖아요. 수학에 막 집중하면 수학적인 머리로 변해요. 머리가 수학 잘하게 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암산력이 되게 뛰어났어요. 전화번호 800개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거 맨날 자랑하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전교인 그 성일교회 전교인 전화번호를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아무나 물어보는 거야. 누구 변호 뭐 그러면 막 줄줄줄 외우고 그 막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게 또 작업받아 더 외우고 막 답을 안 해주고 맨날 그것만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기억에 그때는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게 암산머리도요 자꾸 쓰니까 못 당하겠어. 내가 젊은데도 못 당하겠어. 나는 그 번호를 외워야 될 이유를 잘 모르니까 그 무지 잘 외우고 저는 또 무슨 머리가 있냐면 이렇게 암기 과목 잘 외우는 거 암기 과목 거의 만점이었어요. 지금도 국사책 그러면 얼마 전까지도 뭐 그림 옆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팍팍 들어갔거든요.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제가 그런 게. 그쪽에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숫자. 우리 황은우 목사님도 맨날 지나가면 뭐 번호판 똑같은 거. 뭐 666, 777. 무슨. 저기 무슨 뭐 짐승의 순간 666 이런 거 똑같은 거 번호 보고. 그 우리 숫자가 잘 안 들어오는데 그 수에 대한 그 관념이 있는 거죠. 옛날에 주사를 배웠거나 그랬을 때 뇌가 이렇게 가소성이 있다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으로 청지기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뇌도 변해요. 뇌도. 옛날에 그 생각대로 그런 거 있었죠. 생각대로. 그게 원래 헨리 포드가 했던 얘기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든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든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생각대로 된다? 헨리 포드 말이 이게. 생각대로 된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없다고 잠깐 생각하잖아요. 그럼 생각대로 돼요.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생각대로 돼요. 이게 굉장히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뇌의 가소성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쪽으로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믿음대로 될 리가 없죠. 지금 청지기 하는 겁니다. 청지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청지기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탁월하게 해야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서른 살 때까지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옛날 없었겠지만 나사렛표 뭐 의자, 나사렛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른 살까지 공생애 하다가 아니 저 사생애 하다가 이제 공생애 서른 살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 납품 받았던 의자를 샀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서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아니 막 이랬을 때 어? 그 사람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샀던 그 의자 부러졌어. 물어내. 이럴 수 있고 침대 거기 누웠다가 허리 다쳤어.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면 요즘에 뭐 B2가 있다며? B2. 마이크로닷 뭐 부모님이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뭐 난리치고 비 아버지인가 뭐 또 누구 있나 뭐 도끼자루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 얘기 막 나오잖아요. 옛날 얘기. 예수님도 이런 옛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갑자기 유명했어요. 나사렛에서 유명했으니까 예수님께 납품 받던 사람 무지 많았을 거 아니야. 아 그런 상태. 예수님 목수였다니까요. 목수가 그냥 먹고 살았나. 납품했지. 의자 뭐 책상 침대 컴플레인 없잖아요. 예수님 막 욕을 해도 뭐 의자 그따위로 만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걸 침대라고 만들었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청지로 살아갈 때는요. 신앙의 세계하고 우리 직업의 세계하고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신뢰를 얻으니까 다른 데서 신뢰를 얻는 거고. 직장생활 개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와서 예수만 잘 믿는다 그러면 그게 먹히겠냐고요. 공부하십시오. 뭘 해도 맡기면 탁월하게 하십시오.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지 좋은 청직입니다. 능력 갖추고 태도 가져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 성경상 인물 가운데 이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100% 하나님 옆에 태도 좋았죠. 충성하는 태도. 박민중 보세요. 얼마나 그 충성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돌짝밭을 만든다 할지라도 옥토로 만들어버리는 업무 추진 능력. 이걸 잘 갖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을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율동을 하지 말고요. 찬양만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